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를 최고로 잘 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프를 얘기할 때 건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법은 배워야 하는 상대가 있고 골프는 상대가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서 이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세계 3대 병법서를 꼽자면 BC 6세기에 쓰인 손자병법, 클라우제 비치의 전쟁론, 그리고 목숨을 건 결투에서 60번이나 죽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한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입니다. 이 중 개인으로서의 골프에 적합한 책은 오륜서입니다. 오륜서는 다섯 장으로 쓰여졌습니다. 1. 땅의 장. 언제 어디서나 창조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본기의 중요성. 2. 물의 장.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 불의 장. 어떤 싸움에서든 관통하는 승부이치. 4. 바람의 장.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5. 비어있음의 장. 크게 본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므로 이치를 터득해도 그 이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무사시가 얘기하는 승부의 세계를 대입하여 골프를 설명하자면 1. 땅의 장. 상대방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문파에 따라 휘두르는 방식, 공격하고 방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골프에서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목이 날아가는 칼싸움은 아니라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실수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여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면 창조력을 발휘하여 변화무쌍한 흐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지려면 잘 배워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2. 물의 장. 골프 고수가 되기 위해서 몽상과 의지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하는 태도는 겸손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몽상가 아닌 고수 없고 거만한 고수 없습니다.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모두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거만합니다. 검투처럼 몸이 조용할 때는 마음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몸을 빠르게 움직일 때 마음을 조용히 유지해야 합니다. 즉, 생각을 부산하게 하면 샷을 잘할 수 없습니다. 샷을 준비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만 일단 공 옆에 서면 무상무념 상태로 샷을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며 칼을 휘두르면 상대방 칼에 베이고 맙니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승부가 흘러가는 태세를 잘 읽어서 진퇴를 잘 조절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3. 불의 장. 실전 싸움의 장을 말합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적게 쳐야 합니다. 즉, 실수를 적게 해야 잘 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법이 아름다워도 순간 실수로 상대방 칼에 베이거나 찔리면 죽음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찔려도 급소는 피해야 합니다. 골프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형 균형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몸의 급소가 몸중앙에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전 역시 몸중앙선에 위치합니다. 좌우 대칭적이어야 밸런스를 지키기 쉽습니다.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즉, 뉴트럴 포인트에 수렴되는 스윙을 해야 실전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골프 실전 전략은 최상을 위해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얼마나 멀리 쳤느냐,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스윙했느냐는 스코어 카드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잘못 친 실수의 한만 스코어로 남습니다. 이것이 골프에서의 승부의 이치입니다. 4. 바람의 장. 건법에서 남의 건법을 알아야 나의 건법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묘한 논리입니다만 어쨌든 나의 스윙 타입을 알아야 실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신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간들은 언제고 자신의 한계를 잊고 날뛰는 바람에 망조가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작은 성공을 이루면 신의 초월성을 잊기 쉽습니다. 로마 개선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행진하며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메모리들 노예들에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건방 떨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의 뜻이 따로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프에서도 자신의 실력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플레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5. 비어있음의 장. 크게 보지 않는다 해도 검의 세계처럼 골프 역시 그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터득해도 그 이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스윙 스타일은 천차만별입니다. 스윙 이론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이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만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강자가 되려면 그 이치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몸의 중심에는 급소도 있지만 동시에 허점도 함께 위치합니다. 강함이 항상 이길 수 없지만 부드러움이 항상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허실실이라는 말은 서로 계략이나 기량을 다하여 적의 실을 피하고 허를 틈타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강함은 부드러움으로 보완할 수 있고 부드러움은 강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스윙, 힘써야 할 때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가다듬어야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